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파일, 이렇게 해서 선을 이제 그리는 방식 배웠고요. 이제 연속선을 이제 그리는 걸 이제 배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옵션을 바꾸면 원호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직선과 원호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리는 방식, 여기 프로파일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또 연동했던 게 선, 요거는 이제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선이 끊기죠. 그래서 한 번에 선을 그릴 때는 이선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연속적으로 그릴 때는 프로파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는 걸 배웠어요. 사각형을 이제 그려놓고 진행하는데, 이제 옵션이 있죠. 총 3개 옵션인데, 첫 번째 옵션 두 점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뭘 강조해서 배울 거냐면, 여기 보면 이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표시인데. 이 구속 표시를 체크를,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구속 표시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 구속으로 이제 기입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작업자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어떤 구속이 들어갔는지는. 요거 보면 직교 구속인데, 참고로 여기 직교 구속 여기를 클릭하시면 X 표시가 뜨는데, X 표시가 뜨면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이 지워졌는데, 우리 구속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구속을 이제 지웠고요. 이런 식으로 구속을 지울 수도 있고 기입할 수도 있다. 이 구속이 풀리면은 당연히 얘가 이제 이미들 막 움직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이 구속 넣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걸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상에서는 화면을 조절을 할때이 화면의 이동과 확대 축소만 주로 하거든요. 확대 축소는 그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화면 이동은 왼손이죠. 왼손으로 왼쪽에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하냐? 이 시프트 키를 안 누르고 돌리거든요. 화면 회전이 먹죠. 화면 회전이 먹어버리면은 이제 그 같은 화면 찾아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게좀 불편하죠. 이럴 때 당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스케치 뷰잖아. Shift F8번인데 이거 누르면 화면이 반듯하게 잡힙니다. 고의 잡지 마시고 확대 축소 Shift 키 누르면 화면 이동, 띄면 회전, 그리고 마무리 다시 원위치는 스케치 뷰 전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조절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이제 구속을 이제 줘야 되는데, 구속은 되게 간단해요. 이 점과 점을 찍으면 구속이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거 골라 쓰시면 돼요. 일치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현재 여기 직각은 잡혀 있네요. 근데 위에가 직각이 안 잡혀 있네, 그죠? 이럴 때는 선과 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직교라는 게 뜨거든요. 직교. 구속이 들어간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구속이 딱 들어가 있네요. 다 끝난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누운 선 있죠? 요거는 이제 수평 구속이에요. 누워 있는 요 선. 요건 수평 구속이라서 이거를 이제 풀어버리면은 얘가 이제 대각선으로 가는데, 지금 양쪽 직교가 잡혀 있어서 지금은 안 갑니다. 다시 직선을 이용해서 계속 선을 그려놓고, 요거는 이제 구속이 안 들어간 거고요. 요 선을 선택하고 수평 구속 중이라고 수평 구속 들어가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만 움직이죠. 근데 요 구속을 다시 지우는 거죠. 구속을 다시 지워서 없애면 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수직 구속 좀 이제 직선. 일자 형상이죠. 1, 숫자 1처럼 생긴 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3D CAD는 이런 구속 같은 거를 잘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구속이 들어갔냐, 구속이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고정이라는 구속이 있어요. 고정. 여기 고정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안 움직입니다.
이 위치. 이렇게 먼저 움직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수평 구속이 없는 게 티가 나는 얘기죠. 직각이라서 이렇게 사각형 움직이는데 회전을 먹고 있어요. 이걸 회전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수평 구속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전을 안 먹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구속들이 있다는 거. 이번 시간부터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